이건 이름 알아요? 이거는 문모초. 아, 문모초. 문모초. 안녕하세요. 바쁘냐? 자세히 봐요. 하트가 뒤집어져 있는 하트 모양이에요. 안 보이지? 착한 사람한테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착한 거야. 이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씨앗이 맺히는데, 아~ 씨앗에 이렇게 하트. 아~ 제가 사랑을 네 개나 드렸어요. 무럭무럭 자라는 열매처럼 부부의 사랑도 키워가는 사랑이 꽃피는 농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멀리 지리산 백두대간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곳. 이 경치에 반해 부부는 지리산 능선자락 아래 터를 잡았습니다. 야, 우거져놔서 풀이 못 자라나 봐. 지리산이 좋아 무작정 산자락을 매입해 내려온 것이 3년 전. 하나 둘 작물들을 키우다 보니 과실나무와 허브, 블랙커런트까지 재배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수확을 앞두고 있는 블랙커런트 관리가 부부의 주된 일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뻐요.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예쁜 거 봐. 이렇게 큰 거 봐. 자기 먹어봐. 내가 넣어줄게. 맛 들었지? 그거 먹고요. 이거 할일 태산인데 이 맞자 내가 가는 거야? 한산목구도 작년보다는 더럽다. 봐봐. 있지? 네. 이게 줄기를 찾아서 찾아가서 뿌리만 뽑으면 돼. 뿌리만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제거해주면 그 녀석들이 그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애들을 말려 죽이더라니까. 그래, 이번만 하면 그래, 풀 관리 다 되는 거. 기온이 올라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부쩍 늘어나는 잡초. 제때 뽑아주지 않으면 수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요즘은 잡초 뽑는 게 부부의 일입니다. 자기가 한 번 여기 또 뽑았었나 보네. 한번 뽑았어. 언제 와서 또 아침 새벽에 다 뽑았대? 아니야, 별로 없는데 저번에 봤을 때보다? 며칠 전에 했었지. 그 새벽에 맨날 혼자 조용조용 나와갖고 다 해? 난 몰래 자고 있는 새에 슬쩍슬쩍 나가더니 고생하셨어요. 혼자서. 땡볕에 허리 굽혀 일할 아내 걱정에 미리 일을 해둔 겁니다. 이게 이뻐라. 곰돌아. 곰돌이도 왔어요. 우리 안 심심하게 해주려고. 아이고. 아유, 초롱이 아빠한테 간다. 초롱이가. 같이 일하려고 따라다니고 너무 이쁘지 않아? 우리 안 심심하게 한 번씩 까꿍까꿍 해주는데. 다 했어. 어머, 초롱아 고생했다. 애썼어. 혼자였으면 고됐을 일. 부부가 함께라 수월히 마쳤습니다. 초록색이 가득한 산자락 아래라 더 눈에 띄는 주황색 지붕이 부부의 집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하느라 오후에 시작한 작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어느새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밤 8시가 넘은 시간. 밥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녁 밥상은 둘째 딸 안나 씨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딸 셋 중 첫째는 유학 중이고 막내는 청주에서 직장을 다녀 남원 귀농살이를 함께하고 있는 건 둘째 안나 씨뿐입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농사일은 주말에 돕고 평일에는 저녁상을 차리는 걸로 부모님을 돕고 있습니다. 안나야. 응? 너도 어디 가지 말고 엄마랑 살자. 네. 봐봐. 엄마 아빠 너무 힘드니까 네가 밥상 차려주고 이건 엄마 너무 좋은 것 같아. 맨날 주말마다 네가 너무 고생하잖아. 주말 세참 담당 역시 둘째 딸 안나 씨.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몇 시부터 했어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5시 반부터 나왔지? 응. 뭐 요즘에 너무 잠도 못 자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나 때문에 왔는데 자네가 고생 많았어. 나 아니었으면 시골에 와서 고생도 안 할 건데. 몸은 힘들죠. 이렇게 막 삽질하고 했으니까 힘들긴 하는데 더 잘 먹이고 더 잘 챙겨야 되는데 못 되니까 미안하지. 3년 전 도시 생활을 마치고 지리산 자락으로 귀농을 한 부부. 1년여의 투병 생활을 한 후 건강하게 살기 위해 과감히 도심을 떠날 결심을 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다행인가. 다른 가정들 보면 남자들만 와서 농사짓고 주말에 한번 귀농 왔다 갔고. 우리 같이 살 수 있잖아. 고기 반찬도 먹지. 가족이 함께라는 것이 새삼 행복한 오늘입니다. 요즘처럼 해가 긴 계절에는 하루의 시작도 빠릅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춰 사는 농부의 하루. 그런데 아직 부부의 집은 조용합니다. 블랙커런트의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일거리가 많아져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고역입니다.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광민 씨. 오늘은 알람 소리에 겨우 깨어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서는데요. 이른 시간에 혼자 어디에 가는 걸까요? 늘 아내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밭과 산의 농작물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광민 씨의 몫입니다. 자신 때문에 귀농을 해서 고생하는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새벽 일을 하는 겁니다. 마마, 마미 안녕. 뭐 바쁘는 거 아니야. 오늘 작업은 잡초 제거. 과실수와 밭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해둘 참입니다. 농사를 시작한 후 거의 매일 아내보다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남원에 와서도 불평 한번 없이 광민 씨를 응원했던 선주 씨. 그런 아내가 고마워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블랙커런트 이거 가네. 초록색 열매가 까맣게 물들어야 수확할 수 있는 블랙커런트. 조금 더 익어야 쓰겠네.
이러다가도 며칠 사이에 확 익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거 봐라. 불집 있었지, 불집 있었어. 무슨 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애벌레 나가지고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매일같이 보지 않으면 수확할 때 많이 써야겠어. 집사람 큰일 날 뻔했네. 농부가 됐지만 여전히 곤충을 무서워하는 아내 선주 씨. 혹여 밭에 나왔다 놀랄까 봐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입니다. 새벽일을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으니 대신 아침상을 든든히 마련하는 선주 씨. 밥 먹자. 네. 오늘 아침에 몇 시에 나갔다 일어나서? 6시? 늦잠 좀 자. 이거 급한 일 많이 다 끝내준다. 원래 갔다가 딱 와서 일 안 한대, 요거 놓이지. 아, 깨우고 그냥 같이 가서 해. 나만 피곤하면 돼. 자네 피곤하면 나 밥 안 해줄 거잖아. 어떻게 알았어? 좀 있다가 잘 가고 나면 밭에 가서 한번 나도 봐봐야지. 가서 일은 하지 마. 그냥 고구마 와. 응? 밭에 가서 혼자 바라고. 혼자 밭에 구경만 하고. 응, 예. 구경만 해. 결혼 26년 차 부부. 힘든 일을 함께 겪어내며 둘 사이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걱정스라 죽었네.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가. 아,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아휴. 2012년 뇌동맥 이상으로 큰 수술을 받았던 광미 씨. 아내 선주 씨의 지극정성 간호로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지만 남편 몸에 무리가 갈까 봐 선주 씨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광주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는 광미 씨. 금형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농사로는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광민 씨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32살에 기술을 배워서 쭉 하던 일이지만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요즘은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이 와중에 제대로 농사를 짓고 싶어 밤에는 농업대학까지 다니는 상황. 몸이 10개여도 모자라는 요즘입니다. 그 시각 농장에 있는 아내도 일을 하느라 바쁩니다. 오늘 이거를 다 심고. 어? 언니 많이 언니 오네. 웬일? 웬일? 나 혼자 있을까 봐? 언니 앉아요. 나 마침 이거 저기 하고 있었는데 언니 잘 됐다. 언니 혹시 들깨 파종 할 거예요? 들깨 씨앗은 있지? 들깨 씨앗은 있고 나는 쌀이 좀씩 나고 있는데. 들깨? 응. 나 이제 오늘 하려고. 이렇게 뿌리고 그냥 셋이랑 이렇게 긁으면 되지? 그냥 뿌리고 혹 살살 덮여주면. 살살 덮어주면? 근데 언니 같이 갈래? 그래요. 같이? 오전에 내 시간 좀 더. 그만 갖고 가자. 하우스에 셋이랑 갖고 얼추 해놨던 거 걷고 저쪽도 티나무 있는데 이쪽에는 풀이 많아서 여기도 밑에다 다 이렇게 멀칭 깔아놨어. 언니. 여기 이런 데를 뺀다는 거지? 응, 밑에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싹 다 깔아놨잖아.
무성하게 자란 풀숲 사이에 덮여있는 까만 비닐. 지난 겨울부터 비닐을 덮어서 준비해둔 밭입니다. 내가 어디다 뒀지? 잊고 있다가 들깨를 심을 때가 돼서야 생각이 난 겁니다. 다행히 비닐을 쳐둔 곳은 괜찮은데 파종을 하자면 잡초 정리를 좀 해야 할 모양이네요. 한번 강민 씨가 베었었네 여기를. 언제? 강민 씨는 자기가 아침에 오든가 저녁에 와가지고 농장 한 바퀴 싹 돌아 그래가지고 저녁이든 밤이든 나 몰래 뭐를 해놔. 우렁신랑이야? 우렁신랑이야. 우렁가지가 아니라 진짜로. 오늘 아침에도 신신당부하고 가는 거야. 밭에 가지 말고 산에 가지 말고 일 줄이고. 올해 처음 뿌려보는 들깨. 처음이라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응. 이렇게 덮어? 응. 그렇게 덮으면 돼. 농사 선배인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농사일을 배우고 있는 선주 씨. 이웃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귀농으로 새삼 이웃의 소중함도 배우는 요즘입니다. 가자. 언니, 언니 거 지금 다 챙겨봐. 여기 블랙그라운드 천도 하나 갖고 가라. 아 그래? 아유. 만들어놨을 때 언니 줄 저기가 없이 늘 다 나가불어서 여유가 아유. 없었거든. 근데 오늘은 쨈이 저기 빵 같은 거 찍으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청이야. 따뜻하게. 아, 뭐. 따뜻하게. 언니 차가운 거 싫어라 하니까 어, 따뜻한 물하고 잘 먹어. 됐네. 맞는. 아유 감사합니다. 언니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셔. 네. 안 나가봐. 나오지 마세요. 네, 뜨거운 게. 후추야, 네가 배웅 잘해주고 와. 빠이빠이. 어느새 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뜨겁던 해도 산 뒤로 넘어갔습니다. 깜깜해지자 밖으로 나온 선주 씨. 종일 농사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쉬지도 않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철웅아,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다? 아빠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와.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기야, 어디만큼? 다와? 배고프지? 저녁 안 먹었지? 못 먹었지. 나도 자기랑 오늘 같이 먹으려고. 아이고. 일찍 먹지. 이따가 안 먹고 있어. 운전하는데 안 졸려요? 얼른 출근하네. 내가 노래했으니까 내 노래 들어요. 내려앉아 우는 거리를 웃단다. 힘들게 일한 남편을 위한 선주 씨의 노래 선물. 음정과 박자가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아내의 노래로 즐거운 퇴근길입니다. 먼 길을 왕복하다 보니 혹여 사고가 날까 가슴을 졸일 때가 많은데요. 차를 보고서야 마음을 놓습니다. 왔어. 많이 졸렸지? 안 졸고 잘 왔어. 자네가 노래 불러줘서. 동네 소문 내면 안 돼. 아유. 우리 쫓겨나. 그런 게 우리 둘이 살자 해서. 가사, 배고프지? 주말 아침
좀 쉴 법도 한데 일찍부터 나설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잔뜩 짐까지 싣는 폼이 어디 멀리 나설 모양인데요? 좋습니다. 제가 운전할까요? 자기가? 오랜만에 부부가 나란히 외출에 나서는 길. 어딜 가는 걸까요? 부부가 찾은 곳은 남원의 명소 광한루입니다. 이곳에서 지역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마켓이 열리는데요. 부부도 블랙커런트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돌아다닐라나 모르겠네. 앞보다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아니 이게 더 잘 보여. 그렇게 이렇게 안 봐요 사람들이. 오늘 선보일 제품은 지난해 수확한 블랙커런트를 이용한 수제 청과 잼.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블랙커런트를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세팅 끝. 하나 둘 셋. 세팅 끝. 세팅 끝.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시작된 마켓. 하지만 걱정했던 대로 더운 날씨 탓에 오가는 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커런트라는 건데 한번 맛만 보고 가세요. 빵이랑 잼이랑 맛만 보고 가세요. 마늘은 무조건 다 마늘. 드셔보세요. 이거 피클, 피클 드셔보세요. 맛있지, 아가씨? 네. 목청을 높인 덕분에 손님들이 찾아오긴 했는데 역시나 판매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한 잔 마시고 가실래요? 조금만, 조금만. 새 환상적이지 않나요? 나도 조금 한 잔. 색 예쁘죠? 맛있네. 응. 씨가 조금만하게 있는데요. 네. 주사님, 그 씨가 블랙커런트 오일이라고 다이어트에 엄청 좋대. 한 잔 더 먹어야 돼. 한 잔 더 먹어야 돼. 아니. 설마. 네, 고마워, 고마워. 설마 다이어트? 농사는 광민 씨가, 판매는 아내 선주 씨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마켓에 나오는 날이면 광민 씨도 잠시 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선은 내내 아내에게 고정입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도 서로를 그리는 부부. 춘향이와 이몽룡입니다. 일찍 온 더위 때문에 별 성과는 없었던 마켓.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고생했네. 혼자였으면 돌아가는 발길이 쓸쓸했겠지만 이럴 때 둘이 함께라 다행이다 싶습니다. 늦은 저녁이 돼서야 마주앉은 부부. 오늘 마켓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입니다. 유난히 날카롭게 짖는 강아지들. 좀처럼 멈추지 않는 소리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곰탕이 날려줘. 네? 뭐 고라니 온 거 아니냐? 같이. 이상함을 감지한 광민 씨.
서둘러 밖으로 나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남원 사랑꾼 부부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국화신기가 있는 날.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속이 끊어졌어. 초보자티를 이렇게 뽐내야 돼. 200평 갈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부. 사랑꾼 부부의 귀농 이야기가 2부에서 계속됩니다.